어서 오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Member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Assemblyman Hong Il-pyo entered politics in 2008. As a judge, he did not adhere to the precedents for cases infring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ities, and he served the people, including marginalized classes, with a sense of purpose and dedication.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Hong Il-pyo himself grew up in poverty and experienced firsthand what it is to be in the vulnerable class. 정치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사람, 그런 정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tay tuned to meet Hong Il-pyo, assemblyman who has been striving to create a world that respects and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Unchi 있는 곳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여긴 어딘가요, 의원님? 여기는 우리 국회가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귀한 손님들이 계실 때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해 놓은 영빈관이나 똑같은 곳입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보면 한옥으로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은 나가서 좀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아, 의원님은 여가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네. 여가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국회의사당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네. 또 바로 지역구에서 아. 이제 주민들과 네. 어떤 행사나 네. 또는 뭐 같은 뭐 이제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당했을 때 같이 가서 위로해드리거나 네. 네.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무슨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뭐 하는 게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원님은 의정 활동 외에도 공연도 참 많이 보러 다니시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시고 스포츠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글은 이제 틈틈이 뭐 언론이나 네. 신문사에서 요청이 있을 때 네. 그때 쓴 것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썼던 것들이 있고 네. 뭐 그 밖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했던 그런 이제 뭐 음악 감상이나 네. 스포츠나 이제 그런 그 전의 얘기고요. 네. 지금은 뭐 굉장히 대단히 바빠서 아유.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의원님께서 또 국회 속의 인문학이라는 책 집필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거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이제 현대사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네. 그것이 이제 국회 속에서 논의된 그런 이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네. 알아보니까 네. 그걸 잘 모르거든요. 네. 과연 뭐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어떻게 정한 거냐, 누가 언제 정한 거냐, 또는 애국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는데. 네, 저도 몰랐어요. 네. 국회 속기록을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과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써서 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국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네, 아 제가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될 예. 책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사랑제라는 아름다운 이 공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들어가서 함께 하시죠. 예, 그러시죠. 네. 네.
본격적으로 토크에 앞서 제가 글귀 하나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의원님께서.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각자의 취향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수의 의견, 다수의 취향과 문화를 사회 전체의 잣대로 생각한 나머지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기 쉽다. 다수의 그늘에 가려 햇빛이 차단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 글귀를 읽어보면 의원님께서 얼마나 소수자들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글쎄, 하여간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자라오면서 네. 또는 이제 학창 시절 이후로도 이제 여러 책들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읽고 어떤 충격적인 감동 이런 것을 받았어요. 네. 그때 이 사람에게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왜 필요하냐. 그리고 또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사회에서 막 그 이제 자기 그 나라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다수의 어떤 그런 이제 횡포랄까 뭐 이런 거기에 묻혀서 가는 소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인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800년대인데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책이 이제 자세히 써놓은 것을 제가 이제 읽은 걸 계기로 이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마음을 그 의정 활동에도 많이 반영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네. 발의했던 법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법이 이제 의료 급여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강제 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 중에 네. 이제 임신한 여성에서 급박한 이제 병원에 도움이 필요한 네.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 급여를 국가가 제공해 주자. 그러니까 출산을 갑자기 앞둬서 네. 긴급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비록 이제 불법 입국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이제 배려해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법원 측에 맞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발의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 법을 발의해 놓으니까 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 세금으로 불법 입국자까지 다 이렇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고 되게 결국, 안타깝네요. 예, 네. 결국 그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그 후로도 제가 이 우리 사회에 이제 이런 소수, 뭐 장애인도 소수일 수 있고 또는 뭐 외국인도 소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소수자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편견에 의한 제도적 차별은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9 in the morning, inside Assemblyman Hong Il-pyo's office, his day begins with his secretary outlining his schedule for the day. 여기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지? 지금 직원은 총 센터장 포함해서 30명 있고요. 이제 현재 그 회원으로 등록된 수가 이게 이제 1,675명 있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제 창업. Assemblyman Hong was set to pay a visit to a multicultural center in Incheon in the afternoon. This was no surprise, as he has been dedicating himself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minorities
and marginalized classes. So what is his philosophy in life that drives him to turn his attention to the blind spots in society? 화이 부동이란 말은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분열을 하지 않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 국회에서 특히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토론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현을 할 수 있는 Assemblyman Hong visi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Namgu, Incheon as scheduled. 뭐 페루도 있고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의 국가가 21개국입니다. 아, 그렇게요. 네. 아주 들어가시면 As a national assemblyman, he needs to be well aware of the local issues and the public's needs. This visit was part of his efforts to hear the voice of the people, including minorities, and see what he can offer to assist them. 지금 한국어 수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왼쪽과 정면에 보이시는 교실이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The Incheon Nam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ssists the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the area through a wide range of programs, such as Korean language classes, in-home tutoring, and employment assistance. There are currently 1,675 registered members who are benefiting from their services. 그래. 중국, 일본, 어느 분이 일본? 아, 남자분. 결혼 한국인하고 한국 부인하고 아 그렇구나 한국말을 잘해야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공부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After the tour, he went to a different location for a special meet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visit was to speak with the members of the center and hear firsthand their real-life issues and obstacles. 방송 대비하셔야겠네. 여러분들 도울 길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평소에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뭐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Those in attendance were from seven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Kazakhstan. And after a moment of hesitation, they began sharing their hardships.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없어질까라고 그런 기사 한 번 본 적 있는데 진짜 없어진다면 마음속으로 진짜 불안함 너무 큰 것 같아요. 이제 할 곳이가 여기밖에 없는데. 예, 다문화 지원센터가 없어진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건 제가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게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낮은 나라가 분명히 있는 건 They began to truly open up over time, discussing legal and education issues, as well as family problems. 그거는 중요한 일이고 아이들도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자기 감정을 두드리지 못하고 좀 더 세게 그 일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일본 학생이 있거나 베트남 학생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그 학생들이 다 서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교육할 때에도 그런 거를 잘 배려하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도록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The discussion session was brief yet productive, with many hidden issues rising to the surface. Although many of the problems faced by these women cannot be resolved immediately, Assemblyman Hong vows to keep listening to their voices so that he can propose policies tha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So what did the women think of the discussion session? 그래요. 예. 일단 나중에 행동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제 말을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실까? 라는 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뵙고 이야기 해보니까 자상하게 그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그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한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이 또 생겼습니다. Minorities are not demanding prompt solutions to all of their problems. They are merely asking for others to see things from their perspectives to gradually resolve the issues together. And by paying attention to such needs, our society will be able to move forward and achieve harmony and happiness for all. @이름1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인천의 힘, 남구의 자존심 이런 슬로건이 눈에 띄어요. 이건 네. 무슨 뜻인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사실은 겸손하지 않은 아유, 어떻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인천의 이제 힘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네. 이제 인천을 대변하는 네. 힘이 되겠다. 또 남구의 자존심처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인천은 이제 관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네. 관문. 모든 사람이 들어올 때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곳. 그리고 그런 이제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뭐 세계적인 공항으로 뭐 10년째 최우수 공항상을 맞습니다.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에는 인천항이 있습니다. 네. 바다. 네. 그래서 이 바다가 있다는 것이 인천의 가장 큰 특징이죠. 1876년에 제물포 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물포 조약의 제물포가 바로 인천항이거든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 서양의 문물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곳이기도 하다, 인천이.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최초의 뭐 짜장면집, 최초의 무슨 집 뭐 이런 것들이 네. 인천엔 많이 있고 네. 근데 그런 역사적인 것에서 이제는 이제 새롭게 세계 아시아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목표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이. 그래서 송도, 청라, 영종 이 세 군데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특히 송도 같은 곳은 지금은 이제 국제 도시로 이렇게 맞아요. 인프라가 깔려 있죠. 맞아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레지던츠컵이라는 골프 대회가 네. 송도에 있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에서 내년에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여러 선수, 해외의 아주 톱 플레이어들이 인천 송도에 와서 네. 세계적인 대회를 하게 되어 있고 네. 또 GCF라고 해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환경에 관한 한 아주 가장 그 중요한 기구인데 그것을 우리가 2년 전에 독일하고 경쟁해서 유치에 성공했어요. 와. 독일이 얼마나 우리보다 몇 배 더 높은 환경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곳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던 것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송도라는 친환경 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산업과 이제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화를 지향해서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문화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의원님께서도 남북부 그 문화 그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 이런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행사나 축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는 올해에는 이제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이 지정이 됐어요. 책이요? 책의 수도.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해마다 네. 도시 하나를 지정해서 이제 세계 책의 수도 이런 거를 지정해가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책과 관련된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인천이 책의 수도로 지정됐습니다. 와.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인천시에서 그런 행사도 했고
근데 올해 이제 국제 도서전이라든가 아동 도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저희 지역구는 이제 주안역이 있는 인천 남구인데, 예, 거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지역에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좀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제 네. 주변의 신도심으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이제 문화를 활성화시켜. 당장 도시 인프라를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천천히 하고. 그러나 구도심에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살아가면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그 주안역으로부터 시민회관 간 쉼터에 이르는 것을 비롯해서 이 일대를 이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네. 거기에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이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영화 공간 주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예술성이나 문화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만 상영하는 곳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오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극장도 있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지금 그 국비를 이제 한 20, 30억을 유치해서 네. 저희 그 시민공원 쉼터에다가 우리 복합 문화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이제 큰 건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몇 개월이면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음악 공연을 하거나 뭐 미술 전시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름을 틈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틈.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 세대와 세대 사이의 틈, 이런 것들, 또 신도시와 구도시를 사이의 그 간격을 메워주는 틈. 이제 그 틈이라는 주제를 이름을 이제 거기다 붙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네. 저는 아마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올 것이다. 저는 분명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혜나 선생님도 오셔서 그럼요. 하시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도심에 우리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문화도 이제 발전시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역시 이제 큰 행사라고 하면은 작년에 치러졌던 아시안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 의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개막식에서 축하 공연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날을 6주 정도를 이렇게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의원님이 그거 유치하시면서 또 동남아 순회하시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그 경험은? 그게 이제 2007년도인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정무부 시장이 돼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유치가 인천시의 큰 하나의 그 이제 목표가 됐어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안 게임을 한번 치르면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육 시설도 생기고 또 도시도 인프라가 맞아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이걸 유치하면 인천시가 한 단계 크게 발전한다.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다 해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정부는 별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평창올림픽 유치가 더 큰 네.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아시안게임도 유치하면 국제사회가 다 도와줄 거냐. 이제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아시안 게임은 별로 돌보지를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인천시 독자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NOC라 해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 평의회 각국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또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 인도의 뉴델리시. 네네네. 예, 그 델리시하고 경쟁을 했는데, 사실 인도가 그 체육의 강국이고 선진국이지만 경제력은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되 그걸 뭐 무상으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경제적 지원 이런 걸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를 하나하나 확보를 해가지고 결국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을 했죠. 네. The much-anticipated 17th Asian Games took place in Incheon, Korea for 16 days from September 19th to October 4th, 2014. Under the slogan, The Breath of Peace, The Future of Asia, the Incheon Asian Games took place with the participation of all of the 45 members of the Olympic Council of Asia. Some 13,000 athletes competed in 36 events for a total of 439 gold medals. The Incheon Asian Games not only invigorated the economy, enhanced the value of the city brand of Incheon as an international society,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but it also helped Korea move forward and emerge as a global country.고향이 충남 홍성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네. 이렇게 인천과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제가 인천에 처음 온 것은 네. 중학교 때 네. 이제 우리 외갓집이 원래 충남 예산이었는데 네. 인천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 그래서 외갓집에 놀러 오면서 지금 인천의 석바위라는 곳에 이제 우리 외갓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인천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이제 판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네. 1990년에 네. 이제 인천지법 판사로 와서 이제 여기서 한 2년, 2, 3년 살았, 3년 이상 살았죠. 네. 이제 그때 살면서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 석바위에 있었어요. 이런 인연이 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사 생활을 하고 한 두 번 또 그 뒤로도 다시 서울 갔다가 또 이제 98년에 다시 또 인천의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1999년에 변호사로 개업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남 이 석바위 남구 여기가 남구거든요. 석바위가. 네. 그 남구청 소속 고문 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구의 이제 중심에 있는 산, 그 또 공원으로 지정된 수봉공원이 네. 어떤 그 토지 사기꾼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남구청을 대신해서 제가 맡아가지고. 한 2년 6개월 이상 그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 되찾아준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변호사로서는 가장 보람을 느낀 사건이죠. 네. 일종의 공익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봉공원이 남구 또 우리 대한민국의 땅으로 다시 왔는데 제가 나중에 결국 남구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네. 이 인천에 첫 발을 내디딘 곳에서 판사 생활도 하고 변호사 생활도 했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이 네. 의원님의 이 훈남 외모 때문에 또 투표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여성 지지율 특별히 높지 않으세요, 의원님께서? 아니 그 선거에서 이기려면 여성의 도움 없이는 안 되고 그렇죠. 네. 여성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의원님은 특이하게 이 사법고시 이후에 판사로 시작을 하셔서 변호사도 하셨다가 국회의원님이 된 케이스세요. 네. 이렇게 법을 다양한 각도로 좀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죠? 많은 도움이 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부. 네. 근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관한 공부를 미리 많이 했거나 또는 법을 이제 판사들은 법을 적용하는 일을 하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는 것을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에 와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받죠. 그 18대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날개를 펼치리라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이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잘 활동을 하겠느냐. 저는 사실 뭐 내가 이것이 돼가지고 이제 크게 뭐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뭐 판사가 되거나 뭘 할 때에도 단지 이제 그 직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그거를 마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큰 무리한 일도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걸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어릴 적은 어떠셨어요? 어릴 적은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아슬아한 추억이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배고프고 네. 잘 이제 뭐 집도 허술했고 여러 가지 그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웠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다 이제 어떤 자연 속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름답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적응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제 여기 불만을 느끼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다 이렇게 사나보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셨고 또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좀 여유가 많이 없었죠. 이제 농사도 얼마 안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대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농사일도 도와드려야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다 이제 저한테 다 좋은 경험이 됐고 책도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어렸을 때 책 읽는 것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1등 2등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특별 활동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무슨 연극이나 뭐 또 이제 웅변이나 뭐 동화구요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네. 동화구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장려하시고 또 책 다른 이제 뭐 다른 동화책이나 무슨 우인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것들을 많이 장려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을 이제 발휘할 기회가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다. 그렇군요. 그런 네. 좀 저기 농촌 네.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는 나름대로 대단히 좀 행운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의원님께서 겸손하신 것 같은데 공부도 너무 잘하셔서 대학교를 다 장학금으로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모범생 이미지와는 달리 또 유치장에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1970년대 중반인데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그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하에 있다, 뭐 이런 의식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치열하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다른 그 서클 활동을 좀 하다가 거기서 제가 그 1979년도에 1979년도에 이제 막 그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적인 격변기에 들어서기 직전에 에, 그 김영삼 그 당시에 이제 신민당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또 뭐 YH 여공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막 어떤 정점원장에 가서 치달을 때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뭐 글을 하나 쓴 게 이제 당 그 당시 이제 경찰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저를 이제 그 체포해서 데려다가 경찰서에서 네. 이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재판을 받고 뭐 투옥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12.6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12.6 사건을 맞아가서 바로 이제 풀려난 그런 경험을 네. 했었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냐, 아, 또 정의로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민주주의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는 쪽에 내가 힘을 실어주려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훗날 의원님께서 활동하는 데 좀 영향을 끼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고시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됐습니다. 네. 필기 시험에 합격해도 나중에 면접 과정에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이제 시험은 다 통과를 했고, 그러나 그때 가졌던 의식들이 그 뒤에 이제 판사로서 생활할 때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그 판사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이나 뭐 그 제가 이제 85년부터 네. 판사가 됐는데 이제 85년만 해도 그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고 또 87년에 이제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그때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85년도에서 88년에 이르는 그 시기만 해도 상당히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90년경만 해도 아직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후유증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관행에 집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판사로서 있었던 판결 중에는 그 정치적 소수자라고 할 수 있죠. 네. 정치적 반대자. 네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그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쪽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 당시 인천의 이제 전교조 지부장이던 분이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이렇게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집시법 위반의 요건을 이제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런 경우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 그게 사실은 그 당시 이제 검찰 권력으로서는 네. 이제 공안 사건이거든요. 그런 네.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네. 이제 그런 데서 무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나름대로 어떤 용기도 필요했죠. 이렇게 했을 때 검찰의 보복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뭐 제가 판사로 있으면서 과감하게 무죄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다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네. 그런 것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재판 받으러 오는 피고인, 네. 이제 형사 재판, 네네. 형사 재판의 피고인들의 한 60-70%는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가장 그 낮은 계층,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 이런 사람들이 한 70%는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노출이 된다. 네. 이런 걸 다 지키다가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받고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걸 보니까 집행유예 기간을 이제 본형의 두 배씩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징역 6개월이면 집행유예는 1년, 징역 1년이면 집행유예는 2년. 아하. 뭐 1년 6월이면 3년. 음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식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음흠. 그냥 관례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집행유예 기간 3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네. 집행유예의 의미는 그 기간에 음흠. 다른 법을 위반해서 이제 처벌받을 때는 음흠. 유예된 것까지 다시 과거에 유예된 것까지 음흠. 다시 합산해서 실형을 복역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족쇄죠. 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을 좀 단축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제 경고를 해야 되거나 흉악범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실형도 높게 하고 또는 집행유예 기간도 이제 길게 잡을 필요도 있지만 단순 생계형 사범의 경우에 그냥 뭐 징역 1년 했으면 집행유예 기간은 1년은 안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제가 논의를 해보다가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을 깨고 이제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1년 하면 이제 1년에 그냥 1년도 해보고 1년 6월에 3년만 할 게 아니라 2년도 하거나 1년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었죠. 우선 스트레칭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조간신문을 아주 자세히 읽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 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실연당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보다도 저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그 음악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뭐 예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뭐 께서는 굉장히 시민들과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SNS 활동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시민과의 소통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면 당연히 다 해야 될 일이고요. 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직접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 활동도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오는 여러 다른 분들의 이제 우리 페이스북 친구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어디에서 얘기할 때 국민들의 여론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전해줄 수도 있고 여러 세대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 아,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은 왜 나왔나. 또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은 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그런 SNS들이 이제 그 세대 간의 격차,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시민들이 의원님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제 그 신뢰를 할 만한 정치인이다.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정치에 대한 신뢰. 저 사람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사람, 그런 정치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그건 뭘까요, 의원님? 서민을 위한 정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 당장의 구미에 맞는 어떤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이 이제 일종의 독재적인 그 정치가들이 이 국민들한테 이제 이 보조금을 그냥 직접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석유를 팔아가지고 나온 돈을 보조금으로 주는데 그게 그 주민들은 그냥 매일매일을 연명해가는 이제 생활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국가를 위한다면 인프라에 투자해서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멀리하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서민을 위한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